안녕하십니까. 김명엽입니다.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교회음악 이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계속 들으시면 교회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이 성가대 지휘자는 음악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휘자, 또 반주자, 성가대원, 교인 모두 관계자들, 또 교회 음악 출판 관계하는 분들, 또 편집자들, 또 교회 음악 작곡가들 모두 다 들어둬서 교회 음악 철학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악 목회자입니다. 교회 음악을 다루는 지휘자, 또 반주자, 솔리스트 모두 다 교회 음악과 더불어서 신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한 교인이 아니라요, 교회 음악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알 뿐이 아니라 교회 음악 신학이 있어요. 예배학이라든지 교회력이라든지 찬송가학, 교회 음악사, 교회 음악 문헌,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한 유튜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김명엽의 찬송교실 계속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엽의 찬양노트, 이것과 함께 같이 이렇게 다루면은 이론과 실체가 다 함께 공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이란 뭐죠?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세미나 인도를 많이 하는데요, 요사이도요. 제일 먼저 가서 물어봅니다. 찬송이 뭐죠? 그러면 하나같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런가 하면, 아, 그건 남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김명엽에 있어서 찬송이란 저입니다. 제가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음악,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시는 곳,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성악과 교수를 하다가 성악과 교수이면서 합창지휘를 가르치다가 말년에 교회음악과 다른 대학에 가서 교회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김명엽은 찬송을 뭐라고 정의할까? 제가 그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공부하면 곧 찬송의 정의가 됩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이죠? 우린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요. 그건 예배 순서입니다. 그럼 과연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예도예 자에 절배자를 써서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service라고도 그러고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것과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원리 네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찬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인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에스겔서 37장을 다룹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내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을까 해서 음악 만드는 과정을 여기에서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뼈다귀가 가득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무질서하게 온 산지가 전부 뼈다귀예요. 마른 뼈다귀, 바싹 말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첫 번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리듬입니다. 리듬. 다음 움직이며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까 리듬과 합쳐지면 떠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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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가 되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음악의 3요소 그러면서 리듬과 멜로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음악의 기본이에요. 우리 성경책만 봐도 음악을 잘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저는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연습하면서 옆사람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귀로 하는 겁니다. 옆사람 들으면서 함께 부르세요. 귀가 좋아야 돼요. 옆사람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같이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을 융합,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블렌딩. 그에 맞춰지면 다른 파트와 다른 파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소프라노면 테너, 알토, 베이스를 들어야 돼요. 내가 알토면 소프라노와 테너, 베이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잘 맞아요. 밸런스. 이게 앙상블의 기본입니다. 벌써 아까 음악의 기본 두 가지에다가 앙상블의 기본 두 가지가 벌써 해결됐어요. 그죠? 음악을 만들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게 뭘까요? 미남미녀의 조건이 뭐예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저처럼 짤딱막하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미남치게 못 들잖아요.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연주를 잘 하려면 샘여림이 폴테가 나오면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고 피아노가 나오면 이렇게 살살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감동적인 음악이 돼요.
살이 오르며 이거 뭘까요? 속도야, 속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대고 하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 들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중창으로 났는데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얼마나 경쾌하고 좋은지 몰라요. 속도. 속도가 잘 돼야 돼. 자, 강약과 속도. 이것은 연주의 기본입니다. 연주를 잘하려면 심여름과 빠르기를 또 잘 해결해야 돼요. 많이 해결됐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느라고 사실 수십 년 걸린 겁니다. 마지막에 해결하려고요. 억지로 붙이긴 했지만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가죽이 뭘까 생각했어요? 이 성악 아니에요. 합창이 성악이잖아요, 그죠? 발성이 좋아야죠. 그죠? 발성만 좋으면 되나요? 발음도 정확해야 돼요. 주는 내 목자 하는데 내 모자 들리는 사람한테는 목자로 들리지 않고 모자로 들려요. 그런가 하면 articulation이라고 그러죠. 분절. 분절. 예수가 마귀를 쫓으시니. 예수 가마귀를 쫓으시니. 우리 이제 찬양 노트에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절, 이것도 다 발음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만들었어요. 그죠? 맨 처음에 음정도 정확하게 냈고 리듬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앙상블도 잘 만들어지고 심여림도 잘하고 속도도 맞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봉독 시간 다음에 예배에서 찬양대 멋있게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지휘하다 보면 지휘는 제가 하는데 폼 잡는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축복 같은 거 보면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한다면 씩씩거려 하면서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멘 소리가 다르거든요. 보통 때하고. 아멘 그래요. 좀 이렇게 조용한 곡 하면 아멘 그러죠. 그러면 그 소리가 아멘 소리가 세면 성가대원들 뭐라 그래, 이만한 성가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폼을 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 그 말입니까? 생기가 없더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단어 몇 개 있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히브리어 단어가 르아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아흐. 이게 생기란 뜻이에요. 생기. 그런데 성경에 따라서 우리말로 어떤 때는 생기로도 번역되지만 창세기 1장 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더라. 그게 옛날 개정판이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영이
휘도는 걸로 영어로 번역했고요. 바람, 숨결, 성령, 이것이 르아크라고는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르아크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락국에 제가 사실은 20대 후반부터 세미나 강사로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린이 찬송을 제가 많이 작곡을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제 노래를 작곡해서 많이 교사 강습 때 많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로의 주체로 하는 교사 강습회가 영락교회에서 있었어요. 영락교회 앞에 겨울 성경학교 노래 가르치러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추운데 개들이 서로 장난치면서 막 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개와 코와 혓바닥에서 김이 확확 나는 거예요. 그때 그날따라 제가 하나님은 저 개 코에다가 숨 안 불어넣었는데 숨 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들이 쉬는 숨과 우리가 쉬는 숨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젊었을 때예요. 의문을 가졌어요. 안 풀렸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전 그걸 공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전날, 그 전전날, 그 전전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숨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식물도 숨쉬고 동물도 숨쉬고 모든 만물이 숨쉬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아담에게 준 그 숨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특별히 마스터피스로 만들었어요. 그죠? 명작이에요. 그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 제 상상력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 숨을 불어넣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요. 미국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영어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독일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독일어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르아흐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노래를 멋있게 불렀는데 생기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멋있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생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르아크가 없는 영은 노래는 어떤 노래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읽어볼까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 없는
사람을 죽음을 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에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다녀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음악을 노래하고 갈채를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노래, 하나님의 숨결로 부르지 않은 노래는 죽은 노래입니다. 죽은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교사도 꽤 했는데요. 기독교 학교에서 했어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 나왔고요. 대학도 기독교 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되면서 합창음악을 하니까 90% 이상이 이 성가입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계속하는 게 다 성가 아니에요? 늘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그런데 저는 거의 죽은 노래를 불렀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일 부른 찬송 기억나세요? 그때 기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죽은 음악입니다. 평생 우리는 죽은 음악을 부르고 하나님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여러분들이요, 찬송으로도 말고 울컥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하나님 숨결이 그 음악 가운데 거해서 내가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찬양대가 하나님의 숨결을 머금고 찬양하면요, 그 기쁜 군대더라. 군대가 뭐예요? 핵폭탄처럼 말입니다.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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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대학에 있을 때 합창단 콘서트 콰이어 지휘하고 교회 순회도 많이 했는데요. 성가를 부르는데 강대상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감격해서 우느라고. 우리가 감격하면요, 하나님의 숨결이 노래 가운데 머물면요,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가 그냥 핵폭탄처럼 나가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가 그거예요. 나만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와, 극히 큰 군대들아. 이게 찬양대 하는 이유입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 다음에 군대들아 그랬어요. 폭발력까지죠. 자, 영으로 노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서 시편 100편을 가사로 노래 많이 합니다. 시편 100편은 5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절만 읽어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찬양대가 예배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거기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찬송이다 그럽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의 궁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찬송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직장에서 찬송하면 우리 직장이 천국이에요. 이 나라가 찬송하면 이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면 들어가요. 감사해야 들어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문이 열려요. 그런데요, 그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그죠? 기쁨으로 나아가서 감사의 문을 열고 찬송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궁정은 찬송의 궁정이다. 그 궁정의 문은 감사의 문이다. 그 궁정에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다.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찬송 있잖아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죽은 음악이에요. 감사가 없는 찬송 있잖아요. 그건 죽은 음악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찬송 부르시면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면류관 가지고 할 때 내가 기쁜가? 내가 감사한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장로교 저 요리문답 세례받으려면 그 요리문답 조그만 책자를 주지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거기 있는 문답이 있는데 그걸 쭉 다 외워서 세례문답할 때 문답을 하고 합격을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죠? 그렇게 짧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는 우물우물해요. 그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아, 그게 그건데 뭐. 그렇지 않아요. 즐겁게 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강아지 기르시죠? 그러면 집이 비었다가 두벅두벅두벅두벅 하이힐 소리만 나와도 강아지가 펄쩍펄쩍 뜁니다. 막 뛰고 문 열자마자 막 날겨들어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일은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엔조이. 누구를? 하나님을. 효도가 뭐죠?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엔조이 God. 하나님을 엔조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원리 첫 번째. 다른 말로 찬송의 원리 첫 번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배의 두 번째 원리인 계시와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